이 사회에서 내가 참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,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구나, 그게 이제 느껴지는 게 자기 효능감입니다.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죠.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내가 쓸모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애인한테도 내가 좀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고, 직장에서도 바쁘다 바쁘다 하지만 우리 계속 더 열심히 일하려는 이유가 있잖아요. 왠지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쉬었어. 하루 쉬고 다음날 직장에 딱 출근을 했어요. 그랬는데 사람들이 내가 전날 쉬었다는 거를 몰라. 그러면은 사실은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건데 왠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. 자기 효능감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거죠.